아이들은 산타의 방문과 선물을 기다리고 어른들도 카드를 주고받으며 한 해의 고통과 시름을 잠시라도 잊고 행복해질 수 있는 크리스마스 이브날. 그러나 누군가에는 죽음의 카드가 배달됩니다. 1980년 12월 24일 법무부 장관의 사형집행 명령서가 대검찰청에 도달하였습니다. 강도살인범 사형수 서덕기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라. 김사장 나와 이 개새끼야. 너 오늘 나한테 죽었어. 아이고 덕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래? 뭘 잘못했냐고? 이 개새끼, 넌 내가 오늘 죽인다. 사람 살려! 23세 서덕기는 부산 금곡동 공창부락의 낙동강변에 있는 김사장 업체에서 잡부로 일하다가 50일 만에 해고되었습니다. 울분을 참지 못한 그는 술에 취하여 김사장을 찾아갔고 칼을 든채 죽인다며 위협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김사장을 40미터나 쫓아가는 등 행패를 부렸습니다.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직장을 새로 구해야 되는데 돈이 좀 필요합니다. 돈좀 주세요. 서덕기는 집을 찾아가 취직을 위해 필요하다며 7만 원을 받아 나왔으나 며칠 만에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인생 X같다 진짜 씨발.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이야 어떻게든 직장을 다시 구해 생계를 이어갈 생각을 했겠지만 서덕기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들은 이 씨네 노부부였습니다. 서덕기가 살던 양산군 물금면 교리 신주부락으로부터 약 150m가량 떨어진 외딴 집에는 이 씨네 노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노부부는 대지를 길러 판매하며 돈을 모았고 그렇게 모은 30여만 원으로 100여 세대가 사는 이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돈놀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평소 현금을 많이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남편 이 씨는 76세, 부인 손 씨는 70세로 아무래도 저항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게다가 마을에서 다소 외딴 곳에 살고 있으니 범행 대상으로는 제격이었습니다. 1977년 10월 25일 자정, 서덕기는 아카시아 몽둥이와 나일론 끈을 소지한 채이 씨네 집 앞에 이르렀고, 잠든 그들이 있는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덕기는 범행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누구냐? 돈 내놔. 이 여는 미친놈이야. 이돈 없어! 제가 들어가자 잠에서 깬 어르신은 돈을 요구하는 제 말을 딱 잘라 거절하면서 제 허리를 잡더라고요. 너희 내가 이런 지하에 거절하면서 저항할 줄은 솔직히 꿈에도 예상 못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어르신의 가슴을 발로 걷어차 쓰러뜨렸어요. 사람 살려! 잠에서 깬 손부인도 소리를 지르며 제 발을 잡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노인네들이 이렇게 덤비는 상황은 계산이 없었거든요. 몽둥이와 끈도 혹시 몰라서 가지고 왔던 건데 같은 마을에 살기에 이대로 가면 들키고 말 것이라는 걱정이 되면서 이성을 잃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몽둥이로 들고 이씨 어르신의 머리와 온몸을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르신이 방문 밖으로 나가다가 마루에서 쓰러지더라고요. 돈 내놓으라고 이씨! 돈 없어. 손부인으로부터 거절당하자 나일론 끈으로 그녀의 목을 졸랐습니다. 그 순간 방구석에 있는 다대미 방망이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걸로 손부인의 머리와 온몸을 내리쳤는데 손부인은 계속 발악하며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안 되겠다는 생각에 이번에는 두 손으로 손부인의 목을 졸랐고 그제야 조용해지며 뒤로 쓰러지더라고요. 손부인이 힘겹게 다시 일어나기는 했지만 더 이상 발악하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녀가 방구석 쪽으로 가기에 그냥 지켜보았습니다. 손부인이 그곳에서 신문지 뭉치를 집어오더라고요. 그런데 힘이 다하였는지 그것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돈뭉치 같더라고요. 하지만 손부인을 살려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일론 끈으로 목을 졸랐는데 쓰러지기에 신문지 뭉치를 들고 방 밖으로 나갔던 겁니다.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마주보고 봤을 때 마루에 쓰러졌던 어르신이 마당에서 마루로 기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몽둥이를 들고 어르신의 머리를 두 번 더 힘껏 내리쳤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주변이 고요해지더라고요. 다음날 아침 9시 이 집에 빨래를 널러 갔던 이 마을 주민 고여인이 끔찍한 사건 현장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두개골이 골절된 남편 이 씨는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손 부인은 피투성이가 된 채 방문을 열고 나와 마루에 쓰러져 의식이 없던 상태였습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으나 손 부인은 목숨은 부지하였습니다. 현장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아카시아 몽둥이와 나일론 끈이 발견되었습니다. 신주 불악에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범인 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건 발생 4일 만에 서덕기를 검거하였습니다. 검거 당시 서덕기는 이미 빼앗은 돈을 다 써버려 남은 것이라고는 현금 1,000원과 뺏은 돈으로 산 특수복 상의, 청바지, 티셔츠였습니다. 서덕기는 1978년 4월 17일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살인죄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너무도 악랄하고 잔인해 도저히 구제할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 라며 사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위 판결은 그의 10월 10일 대법원에서 확정됨에 따라 그는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1980년 12월 24일 서덕기에 대하여 사형 집행을 명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틀 뒤 서덕기는 대구교도소 사형장에서 사형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시신을 수습해줄 사람 하나 없어 사형수 집단묘지에 매장되었습니다.